네, 이제 두 번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네. 예. 아, 진짜 오늘 왜 그러냐. 오늘 나와 완전히 뭐 어? 이게 갈아오는 새엄마오냐 어째? 어? 산에 가서 돌 닦았으면 좋겠어 본인. 네. 어? 그런 얘기 좀 들었어. 어. 자, 산에 가서 공부해서 법사길 갔으면 좋겠어. 어쩌면 좋아. 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 본인 무지하게 답답할 텐데. 되는 일 안 될 텐데. 응? 올해 좀 많이 안 됐어, 작년에. 힘들어. 본인 산에 가서 돌 닦고 법사길 가자는 소리 나와. 어쩌면 좋아. 팔자가 남자치고는 네. 팔자가 센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막 뭔가를 해야 되겠어. 근데 그게 욕망 메시지 되지가 않아. 예, 맞아요. 응.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 여기저기 좀 댕기시는 것 같아. 네. 그죠? 근데 돈복은 많아. 아. 사회에서 예. 본인이 사회에서 생활하기는 힘들어. 예, 힘들어요. 어. 근데 이는 산에 가서 무슨 본인은 만약에 이 길을 간다라면 법사 공부를 하셔야 돼. 박수. 네. 저쪽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박수 길을 가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고 이 길을 가셔야 돼. 쉽게 얘기면. 그러면 돈은 많이 벌어. 근데 돈은 많이 욕심도 많아 본인이. 네. 돈도 많이 벌고 싶어. 네. 근데 여기서 막 벌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미치겠어. 맞아요. 어. 막 진짜 아니면 띵깡도 물고 싶어. 네. 어? 남자지만 네. 띵깡도 물고 싶은 물고 싶은 마음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도령이 있습니다. 어? 도령이 따라다니면서 본인 몸에 실려서 많이 해가를 나요. 그래서 막 천불 나잖아. 본인이 천불 나잖아. 그냥 뛰쳐나가야 돼. 본인은. 그죠? 네. 뛰쳐나가서 산에 가 있고 바닥에 가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 지금. 응? 한숨만 나온다. 응? 한숨만 나와. 그 지금 한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답답한 게. 예. 네.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네. 무슨 뜻이요? 이게 예, 하는 일도 다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거 있잖아요. 힘든 그러니까 여태 이렇게 살아온 게 힘든 거는 다 찾아서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지. 네. 내가 힘들게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고 수확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못 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예. 본인이 짜증이 나요. 예. 내가 뼈빠지게 했어. 근데 그거를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짜증나고 에이씨 이것도 아닌가 보지 때려쳐야 돼. 그리고 사람들의 치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한상 또 당해. 네. 응? 뒤통수 당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산으로만 가고 싶은 거야. 어? 네.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근데 요새는 시골에도 돈 씨하지. 맞아요. 어, 저런 생활을 하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 없으면 시골 생활도 못합니다. 그죠? 네. 근데 딱 한 가지. 본인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아야 돼. 응? 돌을 닦고 딱 덕을 하셔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그러면 돈은 내가 본 만큼 돈은 들어와. 장가 가셨어요? 네. 근데 집안에서 이거 반대할 텐데. 그죠? 그죠. 본인만 몸 달고 본인만 답답해. 네. 집안에서는 저 새끼가 왜 저, 욕해서 죄송해요. 저게 왜 저 지랄인가? 이렇게 욕만 해. 이렇게 얘기해. 그죠? 네. 근데 실제는 자기 본인은 답답해. 죽겠어, 지금. 네. 암도, 부모, 형제도 내 마음 몰라. 하나부터 나를 살을 섞고 있는 와이프도 내 마음 몰라. 그러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좀 잘 되나 그런 무슨 뜻이요? 개띠요. 개띠? 82년. 예. 80년 개띠? 82년. 82년 개띠? 예. 아, 82년 개띠라. 아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깨질 것 같아, 머리가. 그래도 작년보단 낫네? 2019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작년보다, 그래도 본인이 숨을 쉰다고 그래. 어? 숨을 쉬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 보세요. 이 길을 가는 것도 한꺼번에 확 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세요. 본인, 식구들이 이 길을 간다라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죠? 죄송해요, 욕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돼. 근데 그래도 올해가 나아. 올해부터는 본인이 그래도 숨통을 열려. 숨통을 열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래도 조금씩 됩니다. 네. 조금씩 되면서 이 길을 아마 쪼여 올 거예요. 이 길을 이제 가자. 왜? 본인은 돗줄에 할아버지가 계셔. 성이 뭐죠? 고. 고. 응. 고씨 집안에 고씨 집안에는 신장 장군이 있고 도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경문이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경문이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아마 본인의 집 아마 이 길로 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막말되어서 본인은 사회 속세에서 사회에서 인간 믿고 못하는 사주팔자고 신명 믿고 사는 건데. 응? 물론 앞전에 나간 여자분도 받으셔야 돼. 근데 오늘은 아주 다 그런 분만 오셨나 봐. 응?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식이 있고, 자식 있죠? 네. 와이프가 있잖아. 네. 근데 한꺼번에 그거를 생활 패턴을 싹 바꿔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준비를 하세요. 네. 어? 어느 정도, 식구는 어느 정도 딱 먹게끔 해놓고 이게, 아, 진짜 해다 해다 올해 좀 중반쯤 한 7월달 8월달 되면 또 힘들어져요 본인이. 응? 이거 파도가 쳐서 원래 고시 집안에는요 빌던 집이 있어요. 아시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이게 안 나와. 어? 본인이 없으면 안 나와. 근데 할아버지 줄이 본인은 할아버지가 이거로 경문을 있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답답한 거야. 그리고 그리고 또 조상바람이 불고 신바람이 불어요. 본인. 이게 신바람이 이 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차지는 않았어요. 좀 덜 찼단 말이에요. 덜 찼으니까 조금 더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꽉 안 찼으니까. 그리고 정 답답하고 정 저가며 본인 잘하는 거 있잖아. 산에 한 바퀴 갔다 오고 바닷가 한번 갔다 오고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숨통을 열릴 거예요. 그냥 가셔서 바다 쪽으로 인사 세 번 하세요. 산에 가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세 번 인사하고 반전하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는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일이 내가 답답했던 게 숨통 막혔던 게 풀릴 겁니다. 풀려서 하나하나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개띠잖아. 그죠? 개띠 지금 마흔 38이야. 네. 38인데 마흔이 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기록 옵니다. 기록 오면 그때 가도 안 늦으니까 지금은 그냥 아 올해 괜찮으니까 조금 숨통을 열으니까 좀 이렇게 지내보세요. 지내 절차를 밟아서 해보세요. 올해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올해는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숨을 쉬어. 일이 하나하나 풀리실 거예요. 네. 답답한 게 풀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안 그래도 11월 한 중순? 네. 그때서부터는 기분이 조금 예. 달라지더라고요. 예, 달라질 겁니다. 네, 기분이 그전에는 항상 짜증나고 뭐 사소한 거에도 화가 나고 그래서 작년에는 집사람하고도 다툼이 많았어요. 네. 사례 한 사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11월 중순 그때서부터는 조금 기분도 예, 기분. 나아지고. 근데 기다리세요. 손님 계시니까. 근데 누구 형제 사촌 쪽이야? 누가 죽은 사람 있어요? 사촌에? 예. 없어. 형제 일신인지 누군지 어디 그럼 갔다 왔어? 장례 좋은데? 아직 장례식장 안 갔다 왔는데. 자꾸 젊은 사람인지 누가 자꾸 저기 상문이 있는데? 본인이 작년이고 그 작년에 3년 전인가? 3년 전에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성문이 들어 그게 누적돼서 본인이 몸이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짜증이 나고 모든 일에 의력이 없고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게 성문이 껴있거든. 본인이 성문이 타서 본인이 더 왔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지? 성문 탔어요. 백발백중으로 성문 탔어. 성문 타서 본인이 더 힘들었던 거야. 결국 와이프하고도 마찰이 더 일어난 거야.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 또 한 2년 전에 또 사고도 한번 있었고. 네. 그게 이 상문이 무시를 못합니다. 상문이 끼잖아. 그래도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 정도로 이게 상문이 끼면 그렇게 부딪혀요. 본인이 지금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래도 그렇다 지금 얘기를 한다.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죠? 작년에 죽을 뻔했었어요. 네. 작년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네. 근데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좀 숨통 열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숨통 좀 열리니까 올해부터는 열리고 조금씩 숨을 쉬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답답하면 산에 가고 답답하면 본인이 잘하시는 게 있잖아. 네. 저라고 오시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세요. 근데 제가 한동안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외가 쪽 따라서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한동안 절 생각이 안 나다가 저 작년부터 네. 제가 계속 약간 힘들면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제가 가끔 이제 불경도 틀어놓고 차에서 그러고서 올해 이제 저번 달쯤 절에를 가서 기도를 좀 했었거든요. 본인은 절에 가도 산신각으로 가셔야 돼. 네, 산신각. 산신각 가서 기도를 하셔야 돼. 네. 근데 이 끼가 아우 나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은데 본인은 이 법사길이니까 그래서 이게 산신각에서 많이 매달리시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본인 모르게 산신각에서 앉아있잖아. 그죠? 네. 이 끼가 있어서 그래요. 이 끼가. 그러니까 답답하면 가셔도 돼. 가셔서 피해를 대요. 어? 그래서 앉아서 그거는 어느 누가 이게 신가물이라고 해서도 딴 이는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답하면 산신에 가서 앉아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 같은 끼가 있어요. 이 신가물이기 때문에 산신가 가서 앉아서 답답하면 빌면 그게 하나하나 답답한 것도 올해는 풀릴 거예요. 풀리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진짜 막말 돼서 법사길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가고 싶지? 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불릴 수 있는 그 자신이 없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은 만약 이 길을 간다라면 법사길을 공부해서 이렇게 경문을 읽으셔야 돼. 그런 건데 그건 무지하게 힘들어 사실은. 근데 식구들이 첫째로는 식구들이 허락을 안 해. 네. 식구들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은 누를 수밖에 없어. 누르셔야 돼. 누르셔야 되는 거고 최고 좋은 방법은 누를 수밖에 없어. 누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답답하면 절에 가서 못 누르겠으면 절에 가서 그냥 산신각 있죠? 네. 산신각 가서 빌으세요. 그렇다고 막 신이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답답한 마음과 그냥 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는 보살님 집에 있으면
그리고 답답하면 그냥 가서 인사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는 부모님네 집에 가도 이제 저기를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놀란 소리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저기를 하셔. 이렇게 선신각을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괜찮겠어요? 무슨 띠죠? 집사람이? 87년 토끼띠. 토끼띠. 괜찮아요. 아니 지금 원진살이거든요. 네. 원진살인데 그래도 어른고비 많이 넘겼잖아. 네. 사네 안 사네 해도 많이 넘겼어. 근데 아이고 토끼띠도 만만치 않아. 응? 성격이야. 응. 본인하고 만만치 않아. 네. 좀 센 편이지. 세요. 네. 대가 세.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어쨌든 힘들어. 네. 근데 어려운 급이 좀 많이 넘기셨어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갖고 네. 힘차게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작년 3년 동안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들으셨어. 네, 인간 고력도 걷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완전히 금전도 막 금전적으로 나가고 또 완전 바닥까지 예, 다 치고 바닥을 쳤습니다. 예. 예, 쳤으니까 상황이라. 근데 올해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옵니다. 좋은 기억, 좋은 운이 오고 그리고 금전도 이제 조금씩 풀릴 거예요. 풀리니까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인 답답하고 본인 저한 것만 잘 누르셔. 누르고 잘 저기만 컨트롤만 하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은 상가집을 가지 마세요. 네. 상가집 갔다 오면 더 힘들어져. 그냥 진짜 가야 된다 그러면 봉투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의 거짓말은 괜찮아요. 네. 나 몸이 아파서 그래. 나 우리 지명화 있어. 그래서 봉투만 보내셔도 돼. 그래도 부모 돌아가셔 다 옵니다. 봉투 보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원래 나쁜 일은 뭐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게 한 4년 전? 네. 5년 전서부터 꿈에서 이게 제가 운전 일을 하거든요. 네. 운전 일을 하는데 고속도로 뭐 졸음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자고 있으면 처음 겪었던 게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얘 깨울까? 제가 자고 있는데 네. 얘 깨울까? 아 자고 있는데 냅둬. 깨우자. 그 꿈을 한번 꾸고 한동안 또 꿈을 안 꾸다가 귀신들이지. 엊그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꿈에서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셨는데 흰색 꽃갈. 네. 꽃할머니. 네. 쓰신 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일도 다른 사람들은 일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막 하루에 뭐 3개, 4개씩 일을 하고. 불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애들한테도 짜증을 많이 냈어요. 저희 애기들한테도. 근데 그 꿈 꾸고 나서부터는 괜찮죠? 네.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살머니가. 본인의 집에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명이 있다. 이 길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고 이 차에서 길거리에서 세우는 거는 본인이 그걸 듣는 거야. 귀신들 얘기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거기만 동참만 안 하시면 돼. 그리고 한상 제가 한 가지 일러드릴게요. 팥을 갖고 다니세요. 팥을 갖고 다니셔서 잘 때 좀 찝찝하다. 자고 나서 찝찝하다. 그러면 팥을 던지세요. 따라오지 말고 던지세요. 팥은 귀신들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플 것도 안 아프고 덜 아프지. 그렇게 눌러가면서 그렇게 살아셔야 돼. 근데 이 길을 사실은 가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본인도
잃은 길을 가야지, 확고하게 마음을 먹어야지만 신 내림도 받는 건데 본인은 그게 없어. 네. 그냥 타는 거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방하고 다니는 건데. 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그냥,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여기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왔으니까 누르셔야 됐다는. 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은 하고, 이 할머니 대우를 하고 뭐를 하려도 돈이 없어. 없어요.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네. 뭐, 할머니 도와주세요. 마음이라도 도와주고, 용궁이라도 산신각 가서 할머니 도와주세요. 본인나 할머니예요. 본인나 할머니가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는 지금 내가 봤을 때 후리후리합니다. 꼬불꼬불 하얀 백발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이 풀려요. 어? 아까 말해도 대주님이 일을 하나 할 거, 딴 사람 하나 할 거, 본인은 두 개, 세 개 합니다. 네.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일 겁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고 내가 되는 일에 슬슬 풀리실 거야. 그게 답일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힘든 게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가 딱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도 한 모금 못 드시고 돌아가셨거든요. 한 3년 정도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래서 이게 더 나한테 그게 더 힘든 게 그런 게 오나 한이 맺힌 거거든. 네. 엄마가 한이 맺혔거든. 그거는 엄마가 한이 맺혀서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얼른 부지런히 벌으셔. 부지런히 불어서 조상 글을 좀 대우를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 길을 안 가야 된다라면 그렇게 해서 재우세요. 조상을 풀고 재우셔. 그러면 잘하면 안 가셔도 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대번 본인이 편하실 거야. 편해지지. 대번. 안 그래도 지금 저는 한번 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어머니 때문에라도. 네. 네. 어머님이 너무 한이 맺혔거든. 한이 맺혀서 가슴이 한이 맺히니까 자꾸 엄마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한이 맺히셨다고 그래. 한이 맺히셔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 먹고 살기에 바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얼른 버르셔서 아마 할머니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면 한번 푸셔. 푸셔서 편하게 사셔. 그게 답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공님 땡겨주세요.